바쁘자. 빨리 가서 준비 해야지. 서둘러. 우리 제롱스 준비물은 다 챙겨 왔나요? 준비물이 있어? 너 준비물 안 챙겨 왔어? 신분증. 어. 제롱이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? 제롱이 신분증 챙겨 왔어? 누나 그럴 줄 알고 제롱이 신분증 대신 챙겨 왔어. 제롱이 신분증 챙겨 왔어. 제롱이 신분증. 제롱 이거 제출하면 제롱이 투표할 수 있어요? 나이가 안 돼서 안 돼요. 그런데 몇 살부터 저기야? 그것도 몰라? 19세? 몰라? 20살 아니냐? 야 제롱아 너 더 커야겠다. 한참 더 커야겠네. 재롱이 투표하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명 맨머리였는데 투표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머리가 우뚝 서 있으면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? 어? 진짜 전혀 생각 못한 그런 건데. 어, 나는 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. 아, 되게 창의력이 좋다. 일부러 흰색으로 묶었구만. 흰색도 저건 거의 그거잖아.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때 청팀 백팀에 백팀 저기야. 근데 아까 그분은 재롱이 얼굴 보고 알아봤을까? 너 이름 보고 알아봤을까? 내 이름. 그 나도 근데 내 이름. 하긴 내 이름 보면 알아볼만은 해가지고. 아니면은 재롱이 목걸이 보고 알아봤을 수도 있어. 어? 신빙성 있다. 가장 합리 놀. 아, 알아들었어. 재롱아 그럴 때 너가 그냥 입가에 미소를 띈 채 한번 웃어주면은 이제 어? 기절하는데. 누가 기절해? 아니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 제롱이를 만났는데 제롱이 갑자기 입가에 미소를 하면서 웃으면 얼마나 이쁘겠어. 얘도 그런 체질은 아니어가지고. 제롱이가 또 좀 사교적인 타입은 아니야. 좀 그래서 막 아는 척 해주면 또 그냥 또 막 낯도 많이 가리고. 맞아, 아는 척하면 좀 저기한 스타일이야. 아 웃겨.